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끝났습니다. 12시가 넘어버려서 목요일이 되었는데,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또 비가 온대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 우산 꼭 잊지 말고 챙겨서 나가야겠어요. 왜 출근하는 날만 비가 올까? 참 모르겠는데. 은혜로운 석가탄신일이 끝이 났고, 일상은 또 되게 빠르게 또 돌아왔네요. TMI 남발하면서 네,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입니다. 새벽에 왜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냐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네. 그냥 이대로 자기가 뭔가 아쉬워가지고 네. 자리에 앉아서 한번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포장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포장을 할 시간이 이제 휴일 정도 시간인데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옆 사람이 이과인데 그래서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약간 계산 같은 거 시키거든요. 정확도가 필요한 것.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스티커를 그 개수대로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걸 제가 이제 포장을 된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겉에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 철저한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뭐랄까 부부 사기단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노동단인데 그런 식으로 정말 딱그 앉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뭐 다들 똑같은 마스킹 테이프로 똑같이 꾸며드리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스펜서에다가 마테 하나 넣어놓고 계속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스티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테를 한 종류만 쓰는 것은 아니라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마테를 쓰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종류별로 또 다르게 하자고 하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뭔가 되게 그쵸? 시간 잡아먹는 하마 같은 느낌입니다. 포장을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다 하고 나면은 뿌듯해요. 그런 맛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다가 문득 그냥 다 포장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인증샷 같이 사진을 남기려고 하고 봤는데 영수증이 전부 다 시즌 5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즌 5로 써서 뽑았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걔는 시즌 5가 아닌 거예요. 시즌 6인 거예요. 지금 제가 오리고 있는 요 스티커들 있잖아요. 얘는 시즌 5가 아니고 시즌 6인데 제가 영수증에다가 시즌 5라고 써버려가지고 시즌 5라고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스티커를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 받으셨으면, 거기 아마 시즌 5라고 써져 있을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 열어서, 이렇게 펜을 하나 들고, 5에다가 X를 쳐주시고, 옆에다 6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마테로 예쁘게 포장을 해놔버려가지고, 그 포장을 하나하나 100개를 다 뜯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참아 못하고, 대신 구매해주시는 분들께 새로운 영수증을 네, 덤이랑 함께, 그러니까 덤 드리는 목록을 또 목록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덤과 함께 더 넣어드리는 식으로 해서 드리고 네, 잘못된 영수증이 들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통 약간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이나 뭔가 전반적인 그 업무에 있어서 틀리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옆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잘 자기 할 일을 해주고 있어요.
고학력인데 나름 박사님인데 제가 이런 일에 써먹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본인 따라서 벨기에도 가는데 한국에 있을 동안 제일 좀 도와주면 뭐 덧났나요? 라는 생각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부려먹고 있어요. 저번에 올린 글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제가 되게 많이 힘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벨기에를 가게 되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대답 아닌 대답을 드리자면 제가 선택을 한 적은 없고요. 벨기에를 제가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저는 절대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을 한 적은 없고 벨기에가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옆 사람의 직업이 없죠. 회사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연구원 정도라고 하면은 맞겠는데 그렇다고 그쵸 뭐 연구원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인데 그 소속된 대학교가 벨기에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뭐그 학교를 뭐 일부러 선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이 친구가 딱 졸업을 할 때쯤 해서 뭔가 공고가 났던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약간 코로나가 그때 초기였거든요. 코로나 초기에 딱 하필이면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뭔가 자리도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 구직 자리라고 해야 될지 구인 자리가 나온 게몇개 없어서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가게 된게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벨기에를 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작년에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 워낙 이게 커가지고 코로나가 사안이 크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이후로 좀 벨기에가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 내에서 워낙 확진자 급증 속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래서 늘더 아시게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 그쪽에 쉽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살짝 소강 상태여서 그쪽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아무래도 유럽연합 밑에 있다 보니까 백신 구하기가 한국보다는 수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 8월 안에는 그래도 전 국민 다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8월 이후에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돼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벨기에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막 벨기에를 선택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제 인생에 벨기에가 떨어질 줄 알았더라면 대학에서 교양 수업 때 스페인어 안 하고 프랑스어를 했겠죠. 심지어 벨기에가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네덜란드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가는 그 지역만 조금 살짝 프랑스어가 주로 쓰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약간 한국에서 조금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아무래도 네덜란드어보다는 프랑스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실 시원스쿨 네, 그거 끊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학원도 끊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 인생 한 치앞도 모른다고 저도 제 인생에 벨기에가 떨어질 줄은 진짜 진짜 몰랐습니다. 그게 인생인가 봐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서 또 제가 뭘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벨기에가 저에게 왔고 저는 벨기에를 선택한 적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뭐 가서도 그렇고 가기 전에도 어찌됐건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걸 멈출 것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아쉽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지 않으셔도 계속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살짝 없잖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뭐지? 아니 없잖아 있는 게 아니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제 뭔가 제가 만든 물건을 구매하는 절차가 상당히 좀 번거롭고 번잡하고 복잡하실 텐데 그거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자를 냈고 조금 더 약간 수월하게 판매를 해보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시도를 했던 거는 블로그 마켓을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거 베타 테스트 할때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저는 블로그를 뭐 판매 목적으로도 쓰고 있긴 하지만,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뻘소리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뻘소리가 많은데 많은 제 블로그 개인적인 블로그에 그제 사업자 등록번호랑 제 전화번호랑 제 주소랑 그 저희 집 주소랑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제 개인 그러니까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그래서 뭔가 그렇게 오픈되고 난 이후로 제가 조금 약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원래도 블로그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홍보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바이럴 업체들. 거기서 쪽지 같은 거를 매우 많이 받아서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그게 이제 쪽지도 아니고, 뭔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나, 뭐,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어이씨, 이거는 완전 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아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황급히 내렸어요. 그리고 황급히 탈퇴를 했습니다. 황급히 탈퇴를 하고, 아,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네이버 스토어 팜을 봤는데, 네이버 스토어 팜은 또 약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그 수수료를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이버 팜, 스토어 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뭔가 스티커를 판매를 할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송 정책이나 이런 거가 택배 배송이고 뭔가 배송 관련된 분실 같은 걸다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준등기나 우편 같은 거를 거기서 아, 물론, 뭐, 우편이나 준등기에 대한 분실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팔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그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은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어 팔고 이런 걸 오래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계속 할 거면 스토어팜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도 당연히 하고 싶은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못 되다 보니까 뭔가 좀 한국에서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새롭게 일을 벌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뭐 24 같은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약간 클로즈드 베타?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4 괜찮은가요, 여러분? 구매하시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거나 위치폼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고, 그래서 저도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편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딱히 뭔가 해결 방법이 없네요. 저도 뭔가 이거를 더 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인데. 너무 똥글뱅이가 많은 것 같죠? 약간 똥글뱅이를 좀 덜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똥글뱅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따가 뭘더 하면은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까매요. 이게 그 마트가 예쁜 마트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 뭔가 붙기에는 너무 까매서 딱 뭔가 저 부분만 좀 약간 이렇게 안으로 블랙홀처럼 이렇게 색깔이 뭐라 그래, 수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젤을 떼버리고, 좀더 뭔가 여름 색상 느낌이 나는 요 친구로 바꿔주겠습니다. 참고로 요 스티커는 요런 용도도 있어요. 그 지금 현재 계절을 표시하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봄 아닌데 봄 여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새 날씨가 좀 덥고 후덥하고 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서머에다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즘의 계절을 표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미고, 그리고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또 빠르게 끝이 났네요. 요거는 저번에 샀다고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앤 피시스의 메모지 시리즈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80ml밖에 없기는 한데 메모지가 두툼해가지고 두께가 그래서 쓰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또 저쪽 식탁 가가지고 열심히 또 글을 써서 글을 쓰고 네,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산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 출근길, 뭐, 등굣길 조심하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